받아봤습니다. 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위를 보시죠. 하나 둘 셋. 뽕. 셋. 뽕. 오. 이 안에 다 의견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엔딩부터 해보자. 그럼 누구부터? 제가 네. 한번 할게요. 제가 랜덤으로. 네. 내려갔어. 올라가서. 아, 보여? 다 보여? 먼저 그냥. 아, 왜? 자, 끝까지 보셔야 돼. 다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다고 이렇게 머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 나 진짜 보스 같아. 내가 조심해야 된다. 해가 막 열을 봐보네. 오케이 오케이. 오, 자, 바로 뻥. 튕겨져서 앞에 온 사람이 이렇게. 오늘 룰을 만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자, 바로 뻥. 튕겨져서 앞에 온 사람이 이렇게. 오늘 룰을 만들어요. 자, 소개를 해주시죠. 자, 광주광역시에서 김미옥 씨가 보내주신 노래입니다. 외계인에 잡혀가다. 신화 멤버 중 한 명이 외계인에 잡혀가고 멤버들은 여러 장애물을 헤쳐서 제한 시간 내에 서로 만나게 되면 성공.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앤디 남측 편 한번 했었잖아요. 다음으로요.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건 싫어요 이제 멤버들. 네. 납치하면 제가 아주 너무 세. 내 앞에 떨어졌네. 내 앞인데? 내 앞인 것 같은데? 자, 앤디가 이거 주세요. 너무 긴데? 와, 진짜. 와 길다. 형이 해? 형이 해? 이게 긴 거 있는 거 안 돼요? 자, 귀엽다. 서대문구 윤소정 씨가 보내주셨는데 수능 특강 방송 멤버별로 과목을 맡아 1일 선생님 되게 소개하고 싶고요. 김민규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멤버 빙의 특집. 아, 빙의? 나쁘지 않다. 귀신 이게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전진 빙의. 멤버들 모두 빵 모자에 청청 패션을 입고 전진 행동 따라. 아, 그리고 따라야. 우리가 행동했을 때 잘못하면 너가 전진을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가르쳐주고. 난 그러지 않아.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만큼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이 이렇게 또 신화 방송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의견 내주시는 거 보고 너무 너무 고맙고.